전기전자에서는 보통 연산전 뽑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OPAMP, OPAMP라고 불러주는데요. OPAMP의 강좌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OPAMP의 의미가 원래 어떤 의미를 쓰였는지, 그리고 누가 처음에 OPAMP라고 불러줬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OPAMP 줄여서 처음에 배웠던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OPAMP의 풀네임은 Operational Amplifier를 줄여 말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Operational, 연산적인, 연산하는, 그거에 OP 앞자를 따고요. 증폭기, 앰플리파이어의 앞자. 앰프를 따서 OP앰프 그렇게 간단히 불러줍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연산하는 증폭기이기 때문에 연산 증폭기,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연산이라고 하는 말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산 증폭기를 굳이 풀어서 얘기한다면 계산하는 증폭기라고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계산하는 증폭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뜻이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연산 증폭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오퍼레이터라는 말이 있어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요. 연산하는 것, 연산을 시키는 것,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는데, 연산자가 어려운 게 아니고 2 더하기 3은 5다. 초등학교 산수인데 2하고 3을 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플러스 기호죠. 우리가 이 기호에 따라서 2하고 3을 더해서 5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얻는데, 바로 2하고 3을 더하라고 작동시키는 것을 연산자라고 불러줍니다. 처음에는 연산자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쉽죠. 간단하죠. 그런데 연산자는 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때 배운 4층 연산, 대표적인 게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네 개가 있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미분 연산자라고 불러요. 미분 연산자. 이러한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게 연산 증폭기인데, 근데 이렇게 의미를 규정하고 나면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연산 증폭기 하나 가지고 수학에 있는 많은 연산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연산 증폭기 하나는 그 입력단에 차동 증폭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차동 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연산 증폭기가 입력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떤 입력에서 어떤 입력을 빼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데, 결국은 연산 증폭기 하나 가지고는 연산자의 빼기 기능밖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학의 연산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연산자가 있는데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산 증폭기 하나 가지고는 구현하기가 좀 어렵고요. 연산자를 몇 개 쓰든가, 아니면 연산자하고 주변에 수동 소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규정했던 연산 증폭기는 수학의 연산자 기능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연산자들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산 증폭기는 수학의 연산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그게 맞느냐,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거를 준비했는데 그 근거를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947년 IRE는 Institute of Radio Engineers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무선 기술자의 협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 IRE, 이게 IEEE, 전기전자 기술자들의 협회의 전신이라고 하는데, 1947년 5월에 위에 보시면 이름 세 분이 나오는데, 라가치니, 랜달, 러셀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IRE의 기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 제목이 Analysis of Problem in Dynamics by Electronic Circuit 해가지고 전자회로의 동작 문제의 분석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에
연산 증폭기가 처음으로 명칭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제가 근거 자료를 PDF 파일로 따왔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 파일인데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Analysis of Problem in Dynamics by Electronic Circuit에서 공동 저자 이름이 나오고요. 여기에 챕터 2에 보면 Operational Amplifier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산 증폭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원본이지만은 크게 확대해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챕터 2, 아까 챕터 2라고 했죠. 거기에 Operational Amplifier라고 하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 내용을 보시면 Operational Amplifier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서 쭉 설명이 나왔는데 그 기능을 어떤 거를 하는 거를 연산 증폭기라고 불러주느냐. 여기 보시면 Summation, 더하기죠, 더하기. Summation, 그리고 이 Integration, 이거는 적분을 의미하고요, 적분. 그 다음에 Differentiation, 이거는 미분. 미분. 또는 Combination of Search Operations 해가지고 이런 연산자들을 조합해서 동작을 시킬 때,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때 그거를 연산 증폭기라고 하자. 원래 의미는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연산 증폭기는 어떤 동작을 수행하느냐, 그거는 근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연산자의 기능을 마치 수학에서 연산자가 기능을 수행하듯이 그렇게 작동시키는, 입력에 대해서 그렇게 작동시키는 것을 일컬어서 연산 증폭기라고 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산 증폭기를 좀 더 그 명칭에 대해서 의미를 짚어본, 좀 더 의미를 생각해본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까 세 사람이 IRE에 기술 논문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보통 연산 증폭기를 말한 사람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라가치니 교수를 많이 얘기합니다. 라가치니 교수가 말한 것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의 프로그램 연구소 수장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 말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입력 전압에 대하여 계산이나 미적분 같은 수학적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결부된 증폭기로서 그것을 이름 붙여 연산 증폭기라고 한다. 출처는 제가 여기 아래다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라가치니 교수가 말한 것처럼 수학적인 연산자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일러 연산 증폭기라고 하자. 말하자면 라가치니 교수가 처음 명명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연산 증폭기는 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누가 그거를 이름을 졌는지 또는 그 명칭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이것이 1947년에 기술 논문에서 나왔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